지난 석 달간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왔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해산했습니다. 국가적 갈등 사안을 조정할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공론조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겁니다.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자료집 제작과 토론회 발표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 찬반 양측이 공론화 참여 중단까지 검토하며 최대 위기가 찾아왔고 김지형 위원장이 호소문까지 발표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471명이 최종 4차 조사까지 완주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공론조사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가 나온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주변에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성패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또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논리와 주장을 펴면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